떠났는데 또 귀찮 또 오죠. 어, 그래. 네, 또 옵니다.라고 그... 부릴 이유는 새로운 대표적인 뭐 사람들이 선망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음. 돼 버렸죠. 바로 그런 흐름들이 또 생길 수밖에 없어요. 어? 음... 그래서 저는 뒤에는또 있다. 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지금 몇 군데가 보이세요? 이따가 좀 여쭤볼게요 너무 <laughs> 예. 앞에 어쩌면 <여쭤보면은 웃음> 그래서 남들이 다 하는 비싼 지역 그 땅값 더 오른다는 얘기 하셔야 하는 거잖아요. 아꼭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음. 아파트는 단순히 생각하시면 딱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탄가를 구하시는 분들을 말씀드리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냉정하게 표현하면 그게 바로 과욕이거든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 재테크 하던 방법을 설명드리면 저는 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볼 게 있는 게 돈도 있고 돈도 있고 돈도 있고 XXX도 그러면 그냥 지금 사세요. 무조건 그건 하셔야 되고요. 예. 네. 그래서 XXX를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 머니올라에서는요 네로라 하는 경제학자분들은 아마 다 계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못뵌 분이 계셨습니다 썸네일을 통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시겠지만 드디어 비로소 오늘에서야 <laughs> 박정호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왜 이렇게 초반에 거창하게 소개해 주세요. <laughs> 아니, 어떻게 <주꾸럽게>. 된 거예요? <laughs> 왜 아, 이렇게 오래 오래 아니, 걸렸죠? 저, 저야말로 왜안 불러 주신 겁니까? <laughs> 아, 제가 공력이 부족했구나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laughs> 계기가 됐습니다. <laughs> 아, 근데 아니 너무 바쁘실 것 같아 가지고. 아, 사실 네. 어떤 절에서는 네. 천년 동안 기다린 만남이다 뭐 이런 음. 얘기로 인사를 네. 하는 것도 있다고 네. 들었는데 저희도 진짜 오랫동안 아이고. 기다린 만남이 성사된 네. 것 같아서 네. 더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음. 처음이시니까 음. 머니올라 구독자 여러분들께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저도 네. 어떤 길을 음. 걸어오신 분이시지 궁금했어요. 네, 저는 명지대 근무하고 있는 박정호라고 하고요. 국책연구기관에 한 13년 정도 근무했었고 외국계 컨설팅펌에서도 근무를 잠깐 했었고요. 주로 하는 분야는 신산업 전략을 국가 차원에서 짜는 맞아요. 일을 가장 많이 해왔었고요. 그 다음에 입지 분석 같은 것도 많이 해서 그때 좀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계기가 됐었고 뭐 그런 일들 쭉 하다가 어 이제 공공기관 다닐 때는 방송에 제한이 많아서 못했다가 예, KDI 그러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대학에 있으니까 주변에 방송계에 있는 선배 후배님들이 어 정말 싼 맛에 <laughs> 그리고 누구 안 나온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가끔 쓰다가, 이 사람이 그래도 뭔가, 친근감 있는 네, <laughs> 외모, 그러세요? 예, 아니, 그거 말투가. 아 그래요? 아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노력을 많이 한게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위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음, 최근에 쓰신 책도 뭐 화장실에서 볼수 있는 어, 책이랑, 맞습니다. 컨셉이라고. 아그거또 어디서 얘기한 걸 들어주셨네요. <laughs> 네, 맞습니다. 경제가 정말 중요한데 다들 너무 어렵다고 등한시하거나 잘 공부를 덜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렵죠. 그래서 진짜 화장실 갈때한 챕터씩 읽어도 될 정도로 짧게 짧게 하나만 아시죠 이런 마음으로 쓴 책도 내고 그리고 그렇게 마음먹었던 게 중학교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집회를 하는 거에 참여했을 때였어요 학생들이 너무 경제가 중요한데 어렵다고 또 수능에 도움 안 된다고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때부터 좀 뭔가 대중적으로 경제 상황을 좀 알리는 일을 하는 게 그나마 제가 할수 있는 일이겠다 싶어서 다른 방송국에서 라디오 진행도 하나 하고 있고 tv 진행도 하나 하고 있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유튜브도 하시잖아요. 아, 유튜브도 합니다. 여의도 맨션이라는 유튜브 하나 하고 있고요. 박종호 TV라는 유튜브도 또 하나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편해요. 네. 말은 제가 진행자인데 네. 사실상 그냥 교수님 진행하시는 대로 따라가 볼생각이에요왜 아. <laughs> 왜세요? <이르세요? 웃음> 아니 그래도 오늘 저희가 이제 주제를 제가 네. 뭘로 말씀을 하시고 싶으시냐. 음. 왜냐면 워낙에 관심사도 다양하시고, 근데 교수님은 그래도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길래 네. 그렇게 말씀하신 배경이 있으신지 궁금했습니다. 네. 이왕 첫 출연인데 박정화 나왔는데 조회수 안 터지더라면 저도 마음이 무겁지 않겠습니까? <laughs> 근데 요즘 다른 방송국에 요청 온 것들을 쭉 봤더니 <laughs> 총선 이후 부동산 흐름을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 질문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하나 해드리면 어떨까? 그러면 아. 조회수 일조를 하지 않을까? 썸네일도 나오죠. 뭐 폭망 물음표든 폭등 물음표면 이제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laughs> 썸네일까지? 네, 그런 마음으로 그냥 말씀을 드린 거지. 뭐. 지금 진행을 거의 리드하고 계신데 너무 좋아요. <laughs> 너무 좋고 네. 그러면 부동산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는 건 그만큼 지금 고민이 많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이야기를 주로 해주세요? 네, 참 불편하게도 부동산이 우리나라 양극화의 주범이 됐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요즘 MZ세대들 사이에서도 어, 자산의 어떤 비중이 크게 달라지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 취득 여부였어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결혼하고 약간 무리하게 대출 껴서 집 샀던 사람들이 2016년, 17년에 샀던 분들은 지금 자산평가로는 엄청나게 오른 집을 가진 셈이 됐고, 그렇죠. 그때 "아예 우리는 조금 더 모은 다음에 살려고 하는 분들은 아마 직장을 내가 여기서 정년 근처까지 해야 간신히 살수 있을까" 정도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면 한쪽에서는 이미 많이 올라서 이제. 낮아질 겁니다.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 것도 있어서 제일 그 질문을 강의하러 다니거나 돌아다니면 제일 많이 받아요 음. 그리고 그게 뭐 어떤 다른 의미보다도 자신들의 노후라든가 내 집장만 맞아. 하나 고민하는 마음인 거지 무슨 제가 만난 분들은 뭐두채세채가제 제가 투기하려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뷰를 전달해 주는 게 그래도 좀 도움이 되실까 싶었던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아참 근데 부동산을 말씀드리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좀 조심은스럽긴 합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 19 기간 동안 코로나 19 끝나고 지금까지를 봤었을 때전 세계 주요 국가들 중에서 그 기간 동안은 OECD 국가들 중에 한국은 부동산이 덜 오른 국가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는. 네, 오히려 다른 국가들은 어마어마하게 올랐어요. 음. 물론 한국이 그 기간 동안 덜 오른 원인은 코로나 터지기 전에 우리가 너무 빨리 오는 게 있잖아요. 아. 그게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덜 올랐는데 그얘기 무슨 얘기다?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 그때를 기점으로 OECD 다른 국가와 비교하면 OECD 다른 국가도 우리만큼 다 올랐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그렇군요. 우리가 부동산을 바라봤을 때 우리나라 내부만 가지고 올랐다, 덜 올랐다, 정책이 어떻다 이런 영상들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 세계를 비교해보면 가장 큰 이유가 역시 코로나 극복하는 과정에서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낸 거예요. 네. 돈이 이렇게 많이 찍혔으니까 당연히 돈값은 떨어지고 실물 가격이 오르겠죠. 대표적인 실물 가격이 역시 부동산이었던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정말 많은 자산이 부동산에 쏠림 현상이 생겼고 그것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크게 반등하는 요인이 돼버렸고요 거기다가 하나 더 생긴 게 코로나19 이후 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도 어렵고 뿌려진 돈이 증시나 스타트업이나 이런데 흘러가기도 지금은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회수하지 못한 적지 않은 유동성들이 그나마 이럴 때는 쉬어가는 텀에 안전자산에 투자해야지 하는 니즈도 있었고 그런 니즈들이 일부 금도 갔지만 당연히 부동산에 많이 온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 부동산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는 라건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것 같고요. 그럼 앞으로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쵸, 앞으로. 어, 유럽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우리보다 벌써 초고령 사회를 15년 전부터 직면해서 여기까지 흘러온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의 OECD에 소속되어 있는 국가들 테마은 국민연금은 이미 고갈된 지 오래예요. 음. 그래서 상당히 많은 국가가 한 2주 또는 국가마다 한달 정도의 여분을 세금으로 벌충해서 연금에 넣어서. 아. 국민들에게 나눠주고, 또 다시 한달 지나면 또 세금으로 벌충해서 나눠주고 하는 형, 형국이에요. 우리처럼 막 쌓아놓고 뭐 투자 일부에서 이용하고, 투자...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laughs> 그래요. 그만큼 재정이 어려운데, 그런데 거기다가 코로나19 때 재난지원금 줬잖아요. 그쵸. 그리고 방역한다고 돈 썼죠. 기업들 어렵다고 또돈 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재정이 바닥인 상태예요. 음... 그런데 이렇게 재정이 바닥인데 우리나라나 유럽이나 다 똑같더라고요. 선거 때 되면 국민들에게 재정 건전성을 위해 지금 하신 복지 저희가 다 걷어가겠습니다. 이제 좀덜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얘기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묻고 더블로 가시죠. 이게 다 대부분이에요. 묻고 더블로 가시죠. <laughs> 그러면 지금도 재정이 없는데 돈을 벗어나서 또 한다는 거지. 그리고 우리 뭐 경제에 이런 이론은 없지만, 10년 주기 위기설 이런 거 들어 보셨잖아요. 들어 봤습니다. 네, 98년 IMF 외환 위기, 2007년 글로벌 금융 위기. 지금 또 코로나 일고. 그러면 또 10년 텀 정도 해서 또 뭔가 위기 또 터질 건데. 그때 또돈 써야 될 텐데. 그러면 앞으로 계속 돈쓸 일만 남았네요. 그러면 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점점 낮아지고, 그리고 많은 국가에서 저성장 기조가 고령사회에선 고착화되는데, 주식시장에 투자해서 남다른 수익 거두기 어렵다는 얘기인데, 네. 그러면 남은 건 하나인 거죠. 부동산에 부동산. 대한 쏠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부동산의 상승론자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되는 맥락이 <laughs>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게 말씀 하시니까. 예.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상승론자는 아니에요. 제가 머니올라에서 불러주셔서 너무 고마웠던 것 중에 하나가 어, 다른데 서 제가 부동산을 얘기하러 나가잖아요. 네. 그럼 꼭 배틀 구조를 만드세요. 아, 뭔지 아시죠? 뭐, 네, 뭔지 알죠. 네, 네. 저쪽에 다른 한분두분 앉고 여기 한분두분 분 앉아있죠. 어, 실질적으로 모 방송국에 토론 프로그램이 있어요. 유명한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모처럼 거기 작가분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교수님, 저희 나오신 지좀 됐잖아요. 또 모셔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좋죠. 뭐, 제가 영광이죠. 해서 이번에 부동산인가요? 얘 예, 부동산 해볼까 하는데요. 근데 교수님, 교수님, 이번에 2024년도 부동산은 오른다고 생각하세요?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딱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때 대답했냐면요. 오르는 데는 더 오르고, 떨어지는 데는 떨어질 것 같아 했더니, 그 작가님이, 아, 그럼 교수님, 다음에 전화드리겠습니다. 하고 딱 끊어요. 뭔지 아시잖아요. 네. 이게 제가 그방 저도 방송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그거퍼센트 이해합니다. 진짜로 요 아, 구도를 했는데. 짜야 뭔가 청취자들도 배출을... 좀 관심이 있게 그렇죠. 되고 굉장히... 의견도 균형감 있게 들어보시는 기회가 균형감 되니까요. 중요해요. 그런데 혼자 앉아가지고 이 무슨 뭐 황의정승 같은 소리 하고 앉아 있으면 그러면 이게 방송 구도가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실제 근데 저 같은 생각 가진 학자분이 저희 학회뿐만 아니라 대부분 학회 더 많아요. 음. 그러니까 학자들 중에서 90%는 이와 유사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방송이든 어디든 뭔가 이 흐름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이런 비유 가진 사람들 잘 셀렉이 안 되는 거죠. 좀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가 좀더 셀렉되기 그렇죠. 쉬운. 예. 예. 그게 또 메시지도 분명하고 그분의 말씀이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제가 분류가 억지로 될 때는 상승 쪽에 앉혀 놓더라고요 그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중도상승 근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laughs>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해외 여러 사례 연구도 해보고 현장 실사도 가보고 했는데 오르는 데가 더 오르고 떨어지는 데가 더 떨어지는 게 앞으로의 기조일 것 같아요 음, 오르는 데가 오르고 떨어지는 데가 더 떨어진다. 네. 근데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에 여쭤보고 싶은 음. 거뭐 그럼 거긴 어디예요라고 여쭤보고 싶지만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몸으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네. 불과 몇년 전에 부동산을 샀냐 안 샀냐에 의해서 음. 그냥 디바이드가 확 생겨버리는 그렇죠. 못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할 만큼 아픈 일이거든요. 그럼요. 내 눈앞에서 기차가 떠나버리는 네. 느낌이니까. 근데 떠난 거는 맞아요? 떠났는데 또 기차는 또 오죠. 오, 네, 또 옵니다. 예. 네, 그게 바로 오르는 데는 더 오를 거기 때문에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예비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둘 필요가 있는 거죠.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예비 지역. 우리가 그 흐름들을 많이 봐왔어요. 대표적으로 항상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상급지라고 분류되는 모든 곳들은 국가가 계획을 했고 국가가 먼저 돈을 태웠던 곳이에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적지 않은 국가들이 땅이라는 건 지목이라고 해서 이건 어떤 용도로만 쓰셔야 됩니다. 이걸 정해놔요. 근데 그 지목을 갑자기 풀어버리면 음. 금싸라기 땅이 되는 곳들이 있고 아. 그 금싸라기 땅이 될수 있도록 국가가 시설투자를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시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싶은 동네인 강남, 강남? 원래 강남은 그 뻘밭이요, 대밭이었다네. 뭐 과수원 하던데도 있고, 맞아요. 뭐 저기 잠실 쪽은 원래 금캐던 사람도 있었대요 거기서. 예. 네, 그래서 그런 지역인데 얘기도 할 건데. <laughs> 아 그래요? 예. 네. 그런데 그런 지역에 있는 곳이 이렇게 대한민국에서 모든 사람이 살고 싶은 동네가 됐던 건 국가가 그렇게 개발을 의도적으로 한 거잖아요. 그리고 여의도도 마찬가지죠. 여의도 원래 사람 사는 곳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 지금 방송하고 있는 거. <laughs> 여기요. 네. 그런데 여기도 시범 아파트를 비롯해서 온갖 음... 관공서, KBS도 이전하고 다 이걸 해서 여기 여기에 만든 거잖아요. 시범이라는 그렇죠. 명칭 자체가 그렇죠. 그 그렇죠. 얘기해 주네요 그래서 여기가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심지가 됐고요. 그랬더니 도심지가 꽉 차서 도심지에 살거나 도심지에 접근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부심지를 키웠어요. 아. 그런 흐름을 한번 봤어요. 근데 그걸 처음 했었을 땐 우리가 그게 어떻게 될지 몰랐던 거예요. 대표적으로 공덕이죠, 공덕. 음. 저 대학교 때요, 공덕동 근처에 과외 아르바이트 하러 다닌 적이 신촌에서. 많았거든요. 애신촌에서. <laughs> 가보면요, 거기는 농담이 아니고요. 다세대 빌라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마을 버스를 타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농담이 아니라 이 마을 버스 각도가 거의 그 45도라서 마을 버스 그 혼자 이제 매달려서 이렇게 가서 제 정수리 쪽에 그 버스 기사분이 계시고 진짜 이런 정도예요. 그래서 도착하면 그그 마을 버스 끝까지도 안 가고 중간에 가면 걸어서 한 10분을 또 올라가야 돼. 그 다리쯤에. 딱 도착하면 그 과외 집에 더우니까 창문을 딱 열면 남산이 옆에 보였어요. 진짜 그 남산 타워 그런 곳이었는데 거기를 갑자기 재건축 재개발 을 하겠다는 거예요. 국가가. 근데 우리는 4대문 안에서 반경 2km 안에 그렇게 가까운 근접지를 대규모 재개발해 본 사례가 최초가 사실 공덕이에요. 음. 그 전에는 없었어요. 왕십리 유타운이 이런 거다 나중인 거고 네. 공덕이 처음이었는데 그때 처음에 사람들이 공덕 재개발할 때 공덕 레미안 프로오 재개발할 때 어떤 인식이 많았냐면 아우 거기 아우 후진 동네야. 이런 인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청파동 그 근처, 우리 모르는 줄 알고 그 서울역 뒤편, 아유, 거기 달동네야 이런 인식이 많아서,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레미안, 푸르지오 이런 데다 미분양 났었어요. 아, 네. 그게 언제 정도야? 그게 벌써 어? 2005년, 2005년, 뭐, 초반에. 이, 그때 얹어주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쵸. 마용성이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대표적인 뭐, 사람들이 선망하는 도시 중에 하나가 네. 돼버렸죠. 바로 그런 흐름들이 또 생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공덕도 꽉 찼고, 그리고 여의도 이미 꽉찬지 오래고. 그러면 뭐 종로 쪽에서나 시청 쪽에 근무하고 여의도 근무하는 사람들이 그 중간인 공덕의 터를 잡고 생활하면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거기도 꽉 차고 공덕에도 이제 큰 회사들 많이 들어갔어요. 그럼 또그 다음 부심지는 어디인지 흐름들이 조금씩 보여지는 거죠. 바로 그런 식으로 다음 순번들이 보여지는 곳들도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기회는 또 있다 아,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음. 교수님은 진짜 지금 몇, 가, 몇 군데가 보이세요. 네그 군데. 보이고 실제 많이 오르고 있고요. 있어요. 이따가 좀 여쭤볼게요 너무 <laughs> 예. 앞에 여쭤보면은. <laughs> 근데 저는 더 깊은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이걸 꼭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이제 갔다는 라 네. 얘기를 하는데 이 말도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것은 뭐 초창기 강남 개발 시절에는 뭐 거의 강남 땅 사는 게 비트코인 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보였기 때문에 그만큼을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여지는 없어요. 네, 그런 식으로 돈을 버는 시대는 당연히 갔습니다. 음. 이제 그건 없고요. 그렇지만 집을 사놓는 게 그냥 내 거주 안전성을 위한 목적이지 집값 상승을 전혀 기대할 수는 없느냐 하면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동네는 분명히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동네도 이 고요 반대도 좀 얘기를 해 드리면 자칫 잘못해서 다른 동네 정 반대쪽 대척점에 해당되는 어떤 동네 집을 살 경우 이제 슬슬 그 돈이 묶여버릴 수가 있어요. 음. 다시 누군가에게 환매하고 싶어서 한30% 낮춘 가격에 던져도 안 사러 오고 그러다 보면 정말 일본이나 유럽처럼 빈집촌 같은 데로 근처에 전락이 되다 보니까 내 목돈, 달리 말하면 거의 전 재산이 묶여버리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도 대세 상승은 완전히 끝났다. 음. 그래서 마치 주식 투자처럼 네. 옥석을 가리는 그런 정밀한 작업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 음. 이렇게 권고드리는 편입니다. 옥석가리기를 할때몇 가지 뭐 기준들이 있다고들 하는데 네. 좀 여쭤볼까요? 네, 일단 상가를 구하시는 분들을 말씀드리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어디 가게 열려고 상가 알아보러 다니면 이 근처에 어느 대학교가 있고요, 어느 고등학교가 있고 아파트 단지에는 몇 세대 사는 내가 여기 어디 있어서 여기 괜찮아요. 또 지하철역에서 여기 출퇴근 경로에 들어가 있어요. 이런 소리만 하시는데 그런 걸 듣고 상가를 구매하면. 본전 측이나 잘못하면 오히려 본전도 못 구하는 게 요즘의 형국이에요 음... 무조건 상가를 구매하시거나 상가에 투자하시거나 장사를 네. 직접 하실 때는 여기에 외지인이 얼마나 오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외지인이요? 외지인. 예를 들어서 아까 공덕 얘기 드렸으니까 공덕에 있는 경의선 복원한 그 길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음... 경의선 철도를 복원하고 나서 거기가 산책로로 바뀌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동네 상권이 확실히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주말마다 거니깐. 그렇죠 그리고 금요일 밤마다 아니면 퇴근 이후에 데이트를 하거나 산책하러 오는 외진들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지만 그 근처에 꼬마빌딩이나 상가에 권리금이라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음. 동네에 원래 있는 거주민이나 유동인구는 원래 내 거고요 네. 거기다 플러스 알파가 더 생길 만한 지역들을 찾아다니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공동은 그런 데가 아니었죠 경의선 길이 복구가 돼서 거기가 이제 산책로로 바뀌면서 그렇게 분을 타게 된 거예요. 음. 그러니 초창기에 거기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뭐 붉은색 벽돌의 옛날 다세대 주택 하나 사두신 분은 지금 그 다세대 주택 1층은 커피숍으로 바뀌었고 그쵸, 그쵸. 2층은 파스타집으로 바뀐다든가 3층은 뭐 세준다든가 <laughs> 완전히 노나는 정상 이된 거죠. 그래서 남들이 다 하는 비싼 지역 그 땅값 더 오른다는 얘기 하시려는 거잖아요. 아, 꼭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음.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상권에서는 외지인이 얼마나 많이 올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지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파트 단지나 이런 거 보실 때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역세권, 교세권이라는 말들은 이제 많이 다 잦아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특히 서울에서는 지하철역 근접성이 웬만하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역세권이라고 불리지 않을 곳이 별로 없어요. 바로 그런 맥락이 있고요. 그래서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아파트는 단순히 생각하시면 딱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대기 어디세요? 물어봤는데, 네. 이게 어느 동에 살아요? 라고 했었을 때, 그래도, 오, 라고 하는 데는, 죄송한 얘기지만, 더 오른다. 음. 아, 오, 이 말이 나오 네, <laughs> 오른다 네그 정도. <laughs> 우와,까지는 아니더라도, 아, 아 예, 요 정도 되는 데는 더 오를 것 같아요. 오, 이게... 오, 알것같아 이게 한 방으로 설명이 될것 같아요. 이게 네. 무슨 의미죠? 생각해 볼까? 우왕 아니라, 오, 이거는. 이거는, 다시 그러니까, 본다네. 에, 그, 다시 본다는 오. 걸 수도 있고, 오, 나도 그 정도 그런 동네에 조금 더 모아서 거기 이사 가려고 했는데 약간 잡힐 아. 수 있는 동네, 그 막구정 이렇게까지 아니더라도, 그 정도면 충분히 상승 여지가 있어요. 앞으로. 아, 왜냐하면 모든 직장인들의 꿈이 이제 뭐예요? 거의 내집 네 장만이잖아요. 그렇죠. 내집 네 장만 한 분은? 조금 더 좋은 동네 내 집장만이에요. 음. 그러니까 결국 돈이 여유 돈이 좀 생기신 분들은 또 그런 지역에 들어가 살고 싶은 열망에 음. 돈을 써요, 돈을 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집을 살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기다렸다가 얘가 더 올라버려 가지고 못 써면 어떡하지라는 마음과 함께 요즘은 사고 파는 것 자체가 큰 일이다 보니까 네. 여기 거쳐서 그 다음에 가고 이게 너무 심란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래도 한번 사는 거좀 오래 살게 뭐 월세나 전세를 조금 살다가 진짜 내가 가고 싶은 데를 어떻게 좀 해보자 모아서 네. 그런 식의 고민들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저는 네. 조금 그것도 좀 들으시는 분은 귀에 좀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만 냉정하게 표현하면 그게 바로 과욕이거든요. 음. 그 과욕이 집값을 결국 올린 거예요. 음. 왜냐하면 월세는 그렇다치더라도 전세라는 거는요. 집주인에게 내가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 집을 살려면 10억이 있는데 전세 끼고 사야겠다 해서 전세를, 예를 들어 뭐 6억짜리를 어디다가 전세를 주고 그 집을 샀어요. 네. 그럼 그 6억은 내가 그 집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내 이자로 그 사람 집 사는데 6억을 빌려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4억만 가지고 집을 살수 있게 된 맞아요, 거죠. 거죠. 바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집값이, 집값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거예요. 만약에 이분도 그러지 말고 내 지금 돈으로 내가 살수 있는 집을 사서 일단 생활하다가 나중에 돈이 좀더 모이면 그때 이사 가야지만 했어도 이 사람이 그런 갭 투자 갭 투자를 못했겠죠. 음,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 모두가 과욕을 부리는. 더 상급지로 난한 방에 갈아탈 거야. 그러면서 전세 끼고 준상급지 그것도 만만한 지역이 아닌데 <laughs> 살고 있으면서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니까 무이자로 집주인은 그 무이자로 돈을 받아 쓰고 그 집을 그렇게 사서 집값도 올리고 올리고 그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음. 저희 부모님 세대에 재테크 하던 방법을 설명드리면 저는 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 있는 게 네. 저도 부동산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비유를 하고 있고 사실 정확하게 제가 명지대학교의 산업대학원의 실물투자 전공의 교수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실물투자과의 전공 교수이기도 한데 그 거기에서 뭐라고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냐면 교수님. 언제, 어느 시점에, 어느 대를 탔다가, 어떻게 갈아타서, 다시 어딜 가서, 지금은 어디 살고 계신 거예요? 이 무슨 황금 경로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예. 네. 게다가 교수님은 옛날에 KDI에서 뭐 예타도 하셨을 거고, 막. 그런데, 저도 아버지를 봐서 그런지, 분석은 했지만, 제 부동산은 뭐냐면, 애들한테 그렇게 대답했어요. 어, 나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동네에 값싼 매물이 있어서, 샀는데, 음. 그래서 계속 살고 있었는데, 그 사이 에 집이 옷값이 오르더라고. 네. 제가 대답이 그거였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도 그랬고요. 예전에는 부동산을 어디 살지를, 살, 리브, 아, 살지를 볼 거를, 볼 거를 보는 건데. 네. 퍼, 퍼처스가 아니고. 네. 바이 아니고. 바이 아니고, 그냥 리브로 봤는데, 요즘은 바이, 퍼처스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맥락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게 영어로는 살... 다른데, 우리말로는 같네요. 사다, 살다. 그렇 네. 사는 집, 사는 집. 그렇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음.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된 거죠. <laughs> 음. 그래서 저는 남들도 이 동네 좋아할 것 같은 정주 여건도 있고, 음. 브랜드도 있고, 어느 동네라는 브랜드도 있고, 그러면 그냥 지금 사세요. 너무 부담을 많이 갖지 않은 정도라면. 살고 싶은 집에 네. 그냥 사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러다 보면 그런 동네라면 살다 보니 올랐네 소리 나오실 거예요 너무 어, 뭐 좌고우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음. 얼마 전에 보니까 어떤 곳에서 우리나라 재건축 재개발은 끝났다 그리고 요즘에는 그 건축비 자재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구축은 또 그만큼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교수님은 그럼 재건축 재개발은 미뤄질 걸로 보고 계세요 미뤄지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에 정부에서 안전 진단이나 이런 걸 병행할 수 있게 하고 여러 가지 패스트트랙을 내놓긴 했지만 음. 일부는 국회 동의를 통해서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상황에서 쉽지 않을 거고 그리고 개정됐다고 하더라도 이 주민들의 합의가 도출되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뭐 오늘 뭐 그냥 공장 공자 말씀만 드리고 가는 건 도움이 아무도 안 되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집을 사는 경로는 크게 세 가지죠. 원래 있던 집을 매매로 사는 게 하나 있고요. 근데 이건 돈이 없죠. 그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청약이에요. 청약이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무조건 계속 넣으세요. 이거는 국가가 어마어마한 페이버를 주는 거예요. 음. 청약을 왜안 넣는지 모르겠어요. 안될것 같아서 안 넣는다. 그러다 대신 어떻게 하려고 <laughs> <laughs>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청약에 당첨된 사람 중에서 자기 가될줄 알고 당첨된 한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건 하셔야 되고요. 네세 번째 바로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음. 그런데 부동산을 공부하면 공부해본 사람일수록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재건축 재개발을 해본 사람들일수록 다른 건 관심이 안 생겨요. 재건축 재개발이 정말 여러 가지 금전적으로도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많고 좋은 동네 내 집을 굉장히 수월하게 장만할 수도 있는 경로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소리를 할 정도예요. 그거 하면 중독되나 보죠? 그만큼, 예, 여러 강력해서. 가지, 예, 청약보다 훨씬 더 페이버가 많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은 많은 사람들이 알면 관심이 되게 많고요. 대신 이건 좀 쉽진 않죠. 우리 아파트 살 때는 어느 동네, 어느 뭐 브랜드 아파트 몇평 그러면 뻔히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재건축, 재개발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공부가 좀 필요하지만 그만큼 또 다른 길이 있어요. 돈이 좀 부족할 때는 내가 큰 돈을 벌려고 한다는 게 아니라 적은 돈으로 조금 괜찮은 지역에 내 집장만 할수 있는 경로도 거긴 있어요. 그래서 네. 거긴 공부를 더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규제상 그렇게 초단기간에 모든 것들이 진행될 것 같은 분위기는 당연히 이제 아닌 걸로 다시 돌아섰고. 네. 하지만 재건축, 재개발이 영원히 안 되는 거냐? 그건 당연히 아니에요. 네. 그 그렇죠. 눈에 보이는 지역들이 사실 있잖아요. 많죠. 저희 뭐 여의도 근처에도 그리고 많은 지역들이 사실상 이미 가격 상승을 반영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네. 반영한 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되어 있는데도 있어요. 아, 이미 네. 올랐지만 그래도 네, 그렇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구축 아파트가 표준화된 걸로 있고 그 거, 그걸 다시 헐고 다시 올리는 그렇죠. 거니까 재건축이니까 그건 나름대로 계산이 쉬워요. 근데 재개발은 <laughs> 여기 도로였던 데 갑자기 아파트가 생기고, 네, 여기 2층 상가가 뭐가 되고, 와? 이러다 보니까 산식이 복잡하죠. 산식이 복잡하다는 건 빈칸도 있는 거고, 어? 사람들이 아직 못 파악한 데도 있는 거고, 음. 이미 다 파악해서 여긴 다 사람들이 점유했구만 하는 데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더큰 기회가 있는 거죠. 공부가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시기가 언제 도래할지 모르는 거라서 약간 거기는. 그런데 음. 그러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나는 정했어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점을 뭐 각오를 하염없이 길어질 수도 있고 저는 그게 선입견이라고 봐요 무슨 소리냐면 재개발에 투자를 할 때는 제 지론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어 김재경 소장님이라고 네. 제 아는 또 친한 동생이 있어요 어 김재경 소장님이 어 알려준 명언이에요 형님 교수님 원래 부동산 할 때는 꼭 임장을 꼭 해야 되고 임장을 정교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랬더니 그런데 재개발 쪽 하는 쪽에서는 좀 다른 입장이에요. 재개발 현장을 보면 사람 마음이 식는 거야. 어우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에 투자할 때는 임장 오지 마. 땅 보고 지, 지도만 보고. 야 여기가 이런 요지의 교통은 여기 다 도로는 여기 있고 지하철은 여기 있고 요거만 보고 돈을 넣어야지만 투자가 되는 거지 와서 보면 아무도 사모님들이 투자하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언니 온라인 도움 주러 나오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네. 봐야 될 지역을 <웃음> <웃음> 여기는 좀 보세요라고 해 주셔도 좋은데 제가 너무 과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뭐 다른 방송에서도 많이 하는데 뭐자 시청하고 여의도 도심지가 너무 붐이 되니까. 부심지로 공덕까지 개발을 했고 마포지역 일부를 개발했는데 거기도 도심이 돼버렸어요. 그럼 또 부심지가 필요하겠죠. 저는 그 다음은 서대문이라고 많이 봐요. 그래서 벌써 서대문에 뭐 경희 뭐 이런 거는 많이 올랐고 네, 네. 부가연도 사실 지금 많이 올랐고 그렇죠. 더 오를 것 같아 보이고요. 음. 그런 지역이 여기고. 그다음에 시청에서 저기 강남 쪽으로 가는 이 동쪽으로 가보면 중량구 쪽에 또 적지 않은 기회가 음. 또 있겠죠. 그래서 벌써 왕십리 그 근처도 그런 지역에 해당되는 맞아요. 거고 뭐 청량지 지역도 옛날 청량리 저희 학교 다닐 때 청량리가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 벌써 거기도 많이 올랐고, 그럼 거기 다음에 또 부심지가 또 보일 거고요. 성수도 사실은 예견됐죠. 강남에 꽉 찼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딸들, 아유, 우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살면서 왔다 갔다 왕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바로 강 위에, 압구정, 청담 바로 위에 있는 성수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쪽 지역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 아니라 더 비싼 지역으로 발달이 돼버리잖아요. 이런 형태들이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2의 성수를 찾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성수는 어떤 교집합이 있냐면 MZ 세대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많이 다녀야 이제 핫플레이스가 돼버리고 네. 그 핫플레이스가 돼야 그 다음부터 우리 같이 약간 이제 사회생활 한 사람들 네, 그렇죠? 동경하는 이 많은 사람들이 X. 이제 엑스도 네, 가니까 어, 그 MZ가 먼저 와줘야 되는데 MZ는 자가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 지하철역에서 무조건 가까워야 돼요. 그런데 성수는 서울의 한복판에 있어요. 음... 2호선 역으로. 그러니까 강남 쪽에 소득이 좀 있는 친구들 그리고 대학가에 있는 뭐뭐 뭐 우리 2호선이 좀 대학 라인니까? 이 그런 쪽에 있는 친구들이 어디서든 몰릴 수 있는 장소가 성수인 거예요. 음... 그러다 보니까 성수가 이렇게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그게 하나 있었고, 그게 또 그렇게 확 갈아엎어질 수 있었던 이유가. 성수는 서울의 요충지에 있는데 너무 낙후돼 버린 거예요. 성수하면 요즘 같은 성수 전까지만 하더라도 성수동 간다면 하 레미콘, 레미콘이나 수제구도 살려고 어, 이게 끝이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낙후된 곳이니까 매입해서 뭔가 를 올리거나 여기 리뉴얼해서 가게 차리가 너무 싼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폭발력이 있었고 거기다가 여기가 폭발력이 있었는데. 중위 소득보다 이하인 사람들이 주로 노는 먹자골목처럼 되는 건지 음. 아니면 약간 진짜 좀 럭셔리한 분위기도 섞여져 있는 그런 핫플이 되는 건지는 뭐가 또 하나 더 덧붙여져야 되냐면 네.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흔히 말해서 쓰레빠 끌고 동네 앞으로 나와서 사는 그 사람들이 쓰세권이 수세권. 예, 어느 소득대인지가 중요한데 바로 옆에 뭐 갤러리아 포레를 비롯해서, 바로 강 건너에 있는 압구정부터 해서, 그냥 차 타고 한 5분 건너가서 거기서 커피 마시고 오지 뭐 이럴 수 있는 곳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와 유사한 지역들이 잠실 쪽에서도 보이실 수도 있고, 여의도 쪽에서도 보일 수도 있고, 목종에서도 보일 수 있으니까, 그런 데를 찾아보시길 권하죠. 아, 상가는 그렇고, 그러면 이제 주거는 아까 제가 나중에 여쭤보겠다고 했었는데, 오르는 곳은 더 오르고, 아닌 곳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강남 지역은 더 당연히 더 오를 거라고 음. 전망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아까 서대문 같은 지역은 대표적으로 이제 주거 지역으로도 많이 상승이 있을 거고, 동작구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둘것 같아요. 어느 지역에 부동산이 오르느냐 안 오르냐를 느 결정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또 정책이에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내돈 가지고만 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주택담보 대출의 정책 기조가 중요해요. 그렇죠, 다 내버리지 얼마까지 내버리지 해줄 건지, 누구까지 해줄 건지. 그런데 올해는 하나의 제약 조건이 붙은 게 신생아라는 키워드. <laughs> 네. 그러니 출산 신생아 출산과 신생아의 키워드에 부합하지 않은 그 수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의 지원을못 받게 돼 버린 거나 다름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게 이제 자자들게 되는 거고. 원래 작년에는 부동산이 이렇게 안정감 있게 오를 이유가 전혀 없었던 해였어요 원래는 그런데 작년 초에 부동산이 급거질 걸 너무 걱정했던 정부가 뭐 특례모기지론으로 이걸 견디게 해주니까 음. 오히려 올라버렸거든요 가쳤으니까. 그래서 그 특례모기지론 때문에 작년 부동산은 오른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럼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는 게 국민주택평형에서 9억 원 이하의 매물이 많은 지역들에 해당되는 곳은 주택담보대출 제도가 조금만 완화되면 바로 상승으로 돌아서니 어, 그렇겠네요. 그렇죠. 네, 거기는 그걸 수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지금 집장만 하고 싶었는데 아니면 결혼해서 이제 사야 될 타임인데 돈이 없었는데 오 어, 정책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그럼 그거 있는 그 동네 가서 신혼 살림 하면 되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지역이 노도강이라고 부를 수 있는 노원구가 그런 매물이 많고요. 그 다음에 어 수도권에는 송도에서 그런 매물이 많아요. 아. 송도에 있는 아파트는 저 정책 금리가 낮아지거나 정책적인 페이버가 많아지면 확 오르고, 음. 정책적으로 지원을 안 해주면 훅 떨어지거나 네.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아... 그런 시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음. 거는 좀 염두에 두고 있을 그렇죠. 필요가 있네요. 네. 급한 입장에서는 일단 그렇게라도 해서 페이버를 잡을 수 있을 때 잡자라고 하는 거는 젊은 사람 입장에서는 나쁜 건 아니죠. 전 좋게 네. 생각해요. 오히려 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나쁘게 악용하는 사례가 어떤 분들이냐면 제 말을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원래 알고 있어 그렇게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걸 계속 여기용하는 거예요. 정부에서 정책을 옥죄니까 송도 음. 집값 떨어지잖아요. 그때 사요. 그리고 정책 오를 때 정책적으로 풀어주니까 오르잖아요. 그때 바로 팔아요. 그러다가 정책 풀리고 나면 다시 또 집값 들썩일 것 같으니까 정부가 정책을 또 좁히잖아요. 네. 그럼 그때 다시 또 사요. 그러다가 정책 풀어주면 또 다시 가격 오른 다음에 또 팔아요. 그래서 송도만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치고 그렇구나. 빠지고 해서 계속 돈번 사람들도 솔직히 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구나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홍성 네. 결과가 어쨌든 나왔잖아요 네. 또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부터 혹시 변화가 예상된다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어, 오히려 저는 올해는 그냥 소강상태라고 전망을 해요 이제. 예 왜냐하면 어, 큰 선거 전에는 흔히 말해서 큰 공약들 국민들의 마음을 얻고 싶은 마음에 여러 가지 이제 공약들을 제시하는데 그게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공약이 이행될 수 있는 공약도 있고 이행되기 어려운 공약도 있는데 지금은 일단 선거 결과도 워낙 갈라져버려서 음. 공약을 제시한 쪽과 다수당이 된 쪽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힘을 실어줄 이유가 많지 않을 거예요. 음.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번에 제시한 공약들이 뭐, 워낙 선거가 박빙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아주 구체적인 방안보다는 이렇게 저희가 추진할 겁니다라는 욕구가 양쪽 다, 다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세부적인 실행 계획 세우려면 또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 선거 직전이었던 3월 달에 아파트 거래량이 확 줄었어요. 음... 지켜보겠다는 것이 네. 아, 관망을 좀 해야겠다. 이건 지금 괜히 나설 필요가 없는데 선거 끝나고 GTX는 어떻게 될지 재건축 재개발은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3기신도시 속도감은 어떻게 될지를 보고 그리고 여기로 할지 여기로 할지 여기로 할지 내가 세곳 지금 저울질하고 있었는데 선거 끝나고 사는 게 낫겠네 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선거 끝났는데 그럼 그분들이 확신을 갖게 됐느냐? 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올해는 그냥 어, 어떻게 보면 부동산은 공치는 해에서 평행산. 급하게 엉클하시는 분들의 저가 매물로 이제 급격하게 던지는 매물들 있잖아요. 급매물 어, 네. 그런 것들은 뭐한15% 20%낮게끔도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거잘 줍줍 하시는 분들은 어, 아주 싸게 아파트 하나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실 것 같고요. 음. 그렇지 않고서는 올해는 더 이상 기대할 거는 없어 보입니다. 혹시 더 빼놓으신 게 있으시다면? 네. 저는 부동산은 주식 투자랑 다르다는 걸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저도 미래에 대해서 부동산 지난 한 12년, 13년 전망해 봤지만 세번 크게 틀렸어요. 네. 100% 맞추는 전문가가 어디 있겠어요? 나머지, 뭐, 그럼, 나머지는 맞추셨잖아요.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올랐잖아요. 음. 그래서 맞춘 것도 있겠죠. 세 번은, 어, 어, 이번에도 오를 것 같은데? 했는데, 안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어. 근데 하여튼,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를 드릴 거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도 네. 집을 그때 샀던 이유가, 최악의 경우, 그냥 저는 그때 직장에서 가까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살면 되지, 뭐. 어차피 나도 집이라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언젠가는. 지금은 이자 많이 내지만, 그냥 뭐, 알뜰살뜰하게 사는 뭐, 그걸로 생각해야지 해서 그냥 산 건데, 어, 옳은 거죠. 예. 그리고 살면서 내 집이니까, 마음대로 못 지라고, 마음대로 뭐 해보고, 그것으로 얻어지는 편익. 그러니까, 사용가치에 대한 편익까지 따져보면, 음. 저는 떼돈 번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제 친구들이 남의 집이니까 뭐 하나 못하고 뭐 하나도 안해고 했던 거와 비교하니까 저는 정말 떼돈 번것 같아요. 너무 마음 편하게 살았거든요. 저는 그 사용가치라는 걸꼭 같이 카운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투자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동네 직장에서 그렇게 멀지 않으면 아 그냥 사는. 누리고 살자 음. 어, 이래도 돼요. 사용가치 네. 어떻게 보면 그게 제일 중요하죠. 나한테 저는 지금도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그걸 좀 참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 부모님들은. 그거를 의도한 건 아니잖아요. 의도한 건 아니죠 네. 네. 평생 두 번에서 많으면 요즘은 세 번만 이사해서 살아요 음. 평생을 근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 한번 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류에 따라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이거 그냥 살다 보니 그런 거예요 네. 경제 어려워지면 정치 위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이 딱그 시국이에요. 중동지역에서 소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음. 경제위기는 수습을 그래도 빨리 안할 수가 있는 편이지만, 정치위기로 번적이 하면 수습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무서운데요? 좀 무섭죠. 근데 역시나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등등 많은 것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또 역시 경제라는 건들 같은 맥락이구나 음. 생각이 들더라고요. 큰 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원흉이 될수 있는 이 핵이라는 게, 적정 기술로 내려와 버렸어요. 어, 더 무서워. <laughs>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laughs>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철저히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무서운 건데 모든 나라가 남의 나라에게 침공을 당할 때 그쪽이 침공해올 줄 알고 당한 나라 많지 않아